반박자 두절 반박자 한절 이게 봤다가 이렇게 친단 말이야. 세게 치려고 세게 모았다 치면 그래서 반박자 두절 그냥 바로 나와요. 아 무슨 말이야. 나 사투리 먹어도 돼안 맞아 봐. 끝에는 여기서 4m 나옵니다. 밑에는 백스백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자세를 숙이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출 때 반박자 앞에서 공 맞춰가지고 출발대가 맞아요. 반박자 앞에서 공은 항상 앞에서 맞아요. 치렀을 때 앞에 연마 요 정도야? 저 지금 요 정도에서 치고 있거든요. 더 뒤에서 맞았어. 더 뒤에서 맞았어. 그러니까 치렀을 때 앞에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치렀을 때 앞에서 약간 정면에 봤을 때 대각선 정도? 치렀을 때 앞에서 뒤에서 멈추지 말고 바로 나와야 돼. 그 다음에 택배할 때 약간 섰거든. 네. 시면은 나중에 밀어주셔도 돼요. 이게 나오고 약간 숙여져서 그대로 밀어줘. 그래야 중간에서 뭐가 여기 좀 맞을 것 같고 좁아서 이거 정말 내려주는 거 같아요. 완전히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고 살짝은 들어줘도 돼. 이 이상 들어주면 그래야 나중에 백드라이브를 볼 때도 이게 쉽게 됐어요. 승복이 여기 앞에 한번 대접만 한번 잡아주세요. 제가 지금 낮게 뻗고 있는 제가 대접입니다. 제가 지나가요? 네, 그럼 한번 대접을 잡아주세요. 팔꿈치도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도 팔꿈치가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많이 붙어있지 않아요. 편하게 들려있지만 않아요. 떨어지면 네. 배꼽에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면 왜 내 채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? 이렇게 앞으로 네. 그럼 그립을 갖다 주셔야 돼요.
작게 잡으시지. 근데 그러면 그리시들이 너무 살살 잡히는 거 아니야? 그 상태에서 바로 숨어서 여기 앞에 기다리고 다시 할게요. 너무 많이 안 틀어주셔야 돼요. 고치기가 쉽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를 팔꿈치를 빼고 약간 친한데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. 기다려주나? 그 다음에 클릭 때 네. 코가 이렇게 네, 둘 다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서 부분을 살짝